죽은 딸아이의 일기장엔 죽고 싶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지만 아빠는 알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김모양은 일기장을 유서처럼 남긴 채 아빠가 일하러 나간 사이 빈집에서 목을 매 자살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이혼 후 따로 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기 친구 집에 한번 놀러 이렇게 가는 모양이래. 그지? 학생 때 한번 생일이 꼭 이러면 초대를 한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집에 가니까 집도 엄청 좋더라. 그걸 사는 게라. 그런 거는 좀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내보고 아버지는 와 돈이 없는데.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김양이 다니던 학교에선 운동회가 한창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응원하러 온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게 요새 어떠셨어요? 그게 뭐 학교에서 일어났다고 합니까? 이게 학교에서 일어났습니까? 가정 문제가 더 크잖아요. 그거는 80% 이상 가정 문제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자살한 김양은 일기장에 자신이 학교에서 당한 괴롭힘에 대해 자세히 적어놓았습니다. 자신을 때리거나 욕을 한 아이들의 실명까지 거론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끼리 흔히 뭐 별명을 부르고 그다음에 장난치고 하는 그 정도지 계속 지속적으로 애를 따돌리고 혼자 이렇게 만들고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땐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들이 나를 다 싫어할 경우에는 내한테 문제집이 아니겠습니까? 그지에 그거를 한번 정도 생각을 해보고 또 무조건 학교에 뭐 왕따 당했다, 학교에서 나를 뭐 지매들이 나를 놀림을 당했다,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 지 자신은 나는 한번 더 돌이켜 생각해보고 아빠나 엄마나 엄마도 이혼했으면 어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에 연락을 해가지고 친구들끼리 놀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성숙하게 자라는 거 아닙니까? 학기 초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나의 참모습 알기엔 특기를 적는 난이 있습니다. 김양은 자신의 특기를 혼자 놀기와 강아지 때리기라고 적어놓았습니다. 방과 후에 활동이 남의들은 전부 다 학원 다 가니까 자기 혼자만 이제 집에서 놀아야 되니까 더 고민이 많고 더 외로움도 많이 탔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사전에 선생님께서는 모르셨고요. 맞죠. 죽은 김양은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이 워낙 부진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특별반에 편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특별반이 잘하는 게 특별반 잘하더만 그러면 그게 수학 잘해서 특수반 다니는 줄 알고 예, 특별반 잘하는 줄 알았지 나는 저는. 그러니까 학교 얘기를 별로 아빠한테 안 했군요 딸아이가. 예 그래 할 것이 뭐 없지. 집에 가도 혼자였고 학교 생활도 힘들었던 아이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그 교양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자기들 친구들끼리 어떤 갈등이라든지 또 뭐 부탁할 일이 있으면 교장실에 직접 찾아와서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 한 주일에 상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아이들의 어려운 일을 교장 선생님이랑 상담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 합니다. 애들이 별로 상담할 거리가 없는 모양이에요 아마. 초등학생 생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일수록 집단 괴롭힘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가난한 집 아이들일수록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아예 등교하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김양은 결석 3일째 자살했습니다. 아버지는 결석한지도 몰랐고 선생님은 아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라도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면 우리는 이 아이를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의 최성호입니다. 학교에서는 왕따 당하고 공부도 못 따라가고 좁은 집에 혼자 남겨진 채 끝내 희망을 잃어가는 빈곤 아동들 얼마나 될까요? 정부의 공식 집계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이들이 25만 명에 이릅니다만 절대 빈곤에 가까운 아이들까지 합치면 빈곤 아동의 숫자는 무려 1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과연 앞으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PD수첩은 부모의 가난이 어떻게 아이들에게까지 고스란히 대물림되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예, 조능희 PD. 이 7년 전에 우리 저 PD 수첩에 소개됐던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취재했는데 그 예상보다 더 비참하다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쉼터에서 무료 급식을 받으며 연명하던 아이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예정대로라면 중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이 되거나 취업해 있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유흥가. 우리는 이곳에서 일했다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몇 개월 전 이곳에서 그녀를 봤다는 사람은 진수. 누굴 봤어요? 했나요? 밖에 나와 있었어요 그때? 네. 확실해요? 네. 누나 확실해? 네. 누가 좋으면서 웃어갖고요. 이렇게 신혜를 준 다음에 이렇게 보고요. 저도 웃고 갔는데요. 그 누나도 너 알아봐? 알아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막 저 보고요. 눈 맞고 눈 마주치니까 막 이랬어요. 막. 아 얼굴 가렸어요? 네. 두 사람은 같은 지역 아동 쉼터 출신으로 결식 아동들이었습니다. 1998년 5월 PD수첩이 방송한 배고픈 사람들은 결식 아동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밥을 굶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결식 아동을 돌보고 있던 쉼터의 사연이 소개되었고 아침, 점심을 배고팠던 수십 명의 아이들 속에 초등학교 5학년 진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밥 3명도 굶어왔어요. 아빠도 굶었어요. 먹을 거 없었어? 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때. 그럼 배고프면 자고 그래. 일어나서 물 먹고 또 자고. 7년이 지나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진수. 그러나 진수는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안 다니고 뭐 하려고? 일하죠. 무슨 일? 배달이요. 할 게 없잖아요. 공부한 것도 없고 돈 벌어온 것도 없고. 남들처럼 뭐 부모한테 물려받을 것도 없고. 진수는 잠시 배달 일을 하면서 이곳에서 쉼터에 같이 있던 동네 누나와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제 21살이 되었을 7년 전의 한 결식 아동은 왜 이곳까지 흘러들었을까? 밥까지 굶어야 했던 가난한 아이들의 그 후 7년을 추적했습니다. 그럼 옛날에 98년도 그 초창기 파일도 여기 있는 거죠? 네. 98년 5월 당시 쉼터가 운영되었던 곳에서 아이들의 자료부터 찾아봤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작성했다는 서류엔 밥을 굶어야 했던 이유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남겨진 기록들을 단서로 하여 7년 전의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선 아이들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가르치고 결식아동 병국이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근근히 아들을 키워왔다는 병국이네는 현재 한 임대 아파트로 이사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계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병국이네는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1년을 쉬었다는 병국이는 지금 고3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지금 아드님이랑 같이 사시죠? 아드님 어디 있어요? 저 소년소요. 소년소요? 네. 아, 소년원이요? 네. 아, 왜요? 좀 어렵다 보니까 애기가 애들하고 어울려서 나쁜 짓을 했어요. 금방은 애들 이렇게 여섯 명이 털었더라고. 우래기는 우래기하고 우래기 친구들은 셋은 망보고 셋은 이렇게. 엄마가 혼자서 길렀다는 아들 병국이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 때 식당 일도 못 구한 채 병까지 겹쳤다는 엄마는 그 후 아이의 탈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취재진에게 소년원에서 온 일기장을 꺼내주었습니다. 아, 이게 작은 글이군요. 다만 술, 담배는 아직 끊지 못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고치면 난 참 착한 학생이 될 것이다. 좀 안에 끊어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게 제목이 방황했어요. 이게 아드님이 쓴 글이군요. 네. 이걸 아직 못 읽어보셨군요. 댓글이. 나는 모르지. 아, 글을 처음, 모르니까. 아. 이거 봐도 모르지. 오늘 이거 처음 보신 거죠? 이 글은. 예. 네. 우리 애기가 써도 나는 글을 모르니까 모르지. 추워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엄마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빨리 나가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들의 일기도 못 읽는 무학력의 엄마는 오로지 자책만 할 뿐이었습니다.
봄 얘기고 너무 애들처럼 폭풍은 묻혀서 그게 좀 아쉽지요. 저희가 있으니까 숨도 쉬고 저희 가면 맨날 울어요. 아들 보고 엄마가 좀 글도 모르고 잘못 키워서 조금 안에 아 컴퓨터 지금 병국이는 다음 달 출소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또 다른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학장을 나왔놈을 내가 썼어요. 예. 다른 데 학비요. 예, 학비 예. 나왔놈 또 내 몸이 많이 아파갖고 또 병원비 또 해주고 했느라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아들의 한 학기 수업료 90여만 원을 이미 약값으로 써버린 것입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는 병국이가 당장 돌아온다 해도 엄마는 그 돈을 메꿔줄 능력이 없습니다. 이 쉼터에 오는 아이들의 일부는 아침 점심을 거르고 여기서 주는 간식으로 겨우 허기를 채웁니다. 결식아동 지영이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돌봤던 신나는 집의 노목사는 아직도 지영이를 안타까워합니다. 할머니하고 그런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할머니는 막 이제 원래 아이를 싫어하는 아이래요.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나가서 세상 차리시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이제 손녀딸 안으시니까 얘를 핏덩이서부터 키우셨는데도 그렇게 막 사납고 그냥 막 그렇게 키우신 거예요. 예. 수소문 끝에 지영이가 살고 있다는 곳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학원. 18 지영이는 이미 가출한 뒤였습니다. 학원 다녀서요. 지금도 힘들어요, 아이 때처럼? 봐봐. 할머니와 살았던 지영이는 IMF가 되자 친지들과 후원자의 도움이 알았어요. 끊기면서 결식 아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의형만 조금만 아, 이 교복이에요, 이게? 바로 지 가정살이에도 있네. 가출 후 쉼터를 전전하던 지영이는 상업고에 입학했지만 그마저 적응하지 못해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언제 입어봐요, 이거? 가끔씩 교복 입고 싶을 때 입어요. 가끔씩 교복 입고 싶을 때? 학교 다니고 싶을 때. 그냥 혼자 입어봐요? 네. 학교도 안 가면서? 네. 입을 옷 없으면? 네. 친구들도 교복 입고 있을 때요, 그럼? 네. 같이 맞추려고? 네. 유치원 갔다 오면 집에만 계속 맞고 집에만 있었어요? 그럼 유치원 선생님도 그런 거 몰랐어요? 집에 가면 맞고 그런다는 거? 저는요, 원래 다 집이 그런 줄 알았어요. 원래 다 그렇게 엄마가 그런 줄 알았어요. 하도 그러니까요. 어린 마음에 네. 유치원 때 집에 가면 딴 애들도 다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했죠. 그리고 맞아도 얼굴은 안 때려서 몸에만 이렇게 멍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랬어요.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네. 상관 아니에요. 동삼에서. 동삼에서 나온 쌀. 이거는 지금 둘이 해먹는 밥. 둘이 해먹는 밥, 전기밥솥. 불우한 가정 환경을 못 이기고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지영이는 그 힘든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아 저녁 8시에 가지고 새벽 3시에 끝나요. 설거지만 계속 그렇게 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쉬고 40만 원밖에 안 준대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하고요. 아르바이트 홈페이지에다가 전화번호 올렸는데요. 막 이상한 전화밖에 안 왔어요. 어떤? 막 아저씨들이랑 2시간만 있어주면 뭐 10만 원 준다고 막 그런 전화. 들어가주면 뭐 1시간에 3만 원 준다고 했나? 그런 전화 비디오 방에? 응. 그래? 심심할 때요. 저녁에 심심하잖아요. 우리 이거 치우고 TV 보고 TV 보고 애새가 5시까지 와준다. 배고프면 밥 먹고 방 안에 살아 종일? 네. 7년 전 밥을 굶었던 아이 지영이는 가출과 자퇴 후 이렇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 18살인데 그냥요 이래서요.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의 강명순 목사는 IMF 때부터 청소년 아동 쉼터인 예은 신나는 집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결식 아동들의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그럼 그때 여기서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거죠? 결식 아동 네. 얻어먹지 말고 직접 해먹으라 해먹고 자기네들 힘을 해서 학교도 다녀야 되니까
복지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닥쳤던 IMF는 빈곤층 자녀들에겐 직격탄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결식 아동의 정확한 통계조차 잡지 못하고 허둥댔습니다. 그나마 강 목사 같은 복지사업가의 힘으로 운영되던 쉼터가 배고픈 아이들의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배고픈 애들이 막 구름같이 몰려왔어요. 교회 같은 데로. 그러니까 이제 밥을 먹이자. 그래서 무료급식소 개념으로 신나는 집이라고 사용했었죠. 박명순 목사를 통해 우리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결식아동 수경이의 근황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침 안 먹고 그냥 학교에서 점심때 가지 있구나. 네. 배 안 고파 안 먹으면? 네, 그냥 참아요. 아침에 밥 안 먹고 배고파도 참는구나. 휴식시간 있을 때 배고파서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힘들지 않나? 안 해요. 그거에 따라 비녀 걸려요. 학교에서 한번 쓰라고요. 쓰러지고요. 그 비녀는 5학년 때 다 그랬어요. 6학년 때 쓰러져 보고요. 5학년 때는 그냥 비녀 걸리고요. 학교에서 먹는 점심 한 끼가 온전한 식사인 수경이는 그래서 늘 마지막까지 남아 급식판을 깨끗하게 비운다고 합니다. 7년이 지난 지금 수경이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사회복지사로 남을 돕겠다는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집도 학교도 아닌 쉼터가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그녀에게 당시의 기억은 너무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몰라서 수학 문제 같은 거 몰라서 막 물어보고 그러면은 막 그렇게 모르냐 그러면서 막 그냥 팔 꼬집고 막 그랬거든요. 그 상처도 되고 누가? 네? 그 친구들이요. 친구들이요. 네. 그런 적도 있었고 또 그런 애들 그 담임 선생님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잘 씻고 다니지도 못하고 더구나 공부도 못하는 그녀와 짝이 되는 것을 반 친구들은 싫어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 봐도 지금도 저 보기 싫을 거야 아마. 동창회 있어서 만나고 그래도 꺼려 할 거야. 걔네도 기억이 있을 거야. 근데 저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절대. 지금 대학 다니고 뻔뜻하게. 네. 아주 훌륭한 아저씨가 돼 있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애들은 별로 쉽지가 않아요. 그때 그 결식 아동들은 7년 전에 배고픔은 잊었어도 당시의 정신적 상처는 지금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편파적으로 가난한 아이들에 대해서 뭐 제가 보면 준비물 안 해온다고 몽둥이 갖고 막 머리도 때리고요. 또 뭐 심지어는 신발도 입에 물리고 가정 형편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저 심한 경우에는 야 너는 급식비 정부에서 지원 받으니까 네 급식 당번해라. 선생님이요? 그럼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빠 없는 애 일어서 뒤로 나가 뒤로 가 서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하고. 왜요? 생활 기록부 뭐 체크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때 98년 99년 당시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학교를 폭파시키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치매는 밥 못 먹었다 그래? 네. 안 먹고 배가 안 고파? 당연히. 학교에서 뭐 사 먹었어? 나도 잘 먹었어. 그럼 지금 아침부터 일어나서 지금 먹은 게 가장 먼저 먹은 게 뭐야? 떡이요. 아까 떡 먹은 게 가장 먼저 먹은 거야? 네. 인터뷰를 했던 첫째 영미를 비롯해 네 자매 모두가 밥을 굶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실직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매 중 둘째인 수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언니인 영미와는 연락이 잘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니야? 아 고등학교 갔는데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다니다가 잡혔어요. 고1 때. 그럼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 못했고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영미는 명절에도 집에 안 오는 등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IMF 이후 지금까지 인근 결식 아동들에게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온 지역 아동센터 예은 신나는 집에 그동안 약 120명의 아이들이 의지해 왔습니다. 한 15% 정도? 그래서 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아이들이 아무래도 학교에서 상처받고 왕따 당하고 그러니까 학교에 적응을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딱 벗어나오고 자퇴를 하면 금방 가출로 이어지고 IMF 당시 아빠와 함께 3일까지 굶어봤다는 진순애를 찾아가 봤습니다.
막노동을 해 하루하루 먹고 사는 진순애의 형편은 7년 전과 조금 더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거기서 찾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지금 현재 지금 하루 일당 2만 원씩 받고 일 다니다 한 달에 많이 다니냐 열흘. 조금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 쫓아가야 되고. 학교에서 퇴학당한 뒤 서울의 한 대안학교로 옮긴 진수는 오늘도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왜 안 가고? 예? 학교는 왜 안 가고? 아파서요. 아파서요? 막 무시한 애들 있잖아요. 막 잘 사는 애들. 그런 거야. 죽여 버렸어요. 어떻게 무시했길래? 예? 네? 막 옷 같은 거, 막 이런 거요. 뭐 꼬라지가 뭐냐고요. 좋은 것 좀 입어라. 이거. 자신의 고달픈 인생을 닮아가는 듯한 아들을 보는 아버지는 그저 마음만 답답해할 뿐이었습니다. 학교라도 제대로 나오려면은 지금 우선 돈이 돼야 되는데 나는 이제 이미 이제 틀렸고 이제 앞으로 이제 지가 묵고 살만 하면은. 노력하면 묵고 살겠죠, 앞으로. 저보다 낫게 살아야죠.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저 살, 뭐, 잘 살기 위해서는 뭐 배워야 되는데 내가 뒷바라지를 못해주니까 그게 걸리죠, 지금. 그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네. 가방에서? 네. 아까 뭐 학교도 그만두고 말겠다는 진수의 가방에는 의외로 영어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공부가 돼요? 네. 물어보세요. 영어 단어라고 있어요. 요즘? 네. 그 어제 단어 읽은 저 외운 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제 단어 외운 거. That 이거. This 아 This가 이것인가? That이 저건가? 저거? 그런 거. 지금 몇 학년인데? 제가? 고3이요. 고3이 This하고 That 외웠어? 저 그런 거 몰라요. 7년 전 결식 아동에겐 밥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또 다른 7년 뒤에 그들의 부모와 다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 뭐 밥을 굶고 있으니까 밥부터 먹여야 된다는데야 무슨 이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로는 아이들의 미래를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취재를 통해서 고스란히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데 조능희 PD, 취재 과정에서 참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가 가난해서 굶기까지 했던 아이들, 그중에는 그런 가난이 싫어서 혹은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워 집을 나오고 학교를 나와버린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쓸 돈이 필요하니까 온갖 종류의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가난했던 그들 부모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예. 예, 김영기 PD. 네. 이 가난하지만은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키워간다. 이게 예전에는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좀 거의 불가능해진 겁니까? 네. 환경이 어떻건 너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런 말을 아이들에게 해주기 쉽지 않은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출발선부터 다른 아이들. 과연 그 아이들은 어떤 성장 과정을 겪고 있는지. 그들의 부모의 부와 가난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고스란히 대물림되고 있는지 서로 다른 두 아이의 일상을 통해 비교해봤습니다. 첫 돌을 맞은 슬기는 기념사진만 촬영했습니다. 같은 해 돌을 맞은 민구는 집안 잔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출발부터 조금은 달랐던 두 아이는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민구를 만나러 강남의 한 중학교를 찾은 날 마침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결승선에선 학부모들이 먹거리를 준비해놓고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학급 회장인 민구의 어머니도 이런 행사에 빠질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러니까 뭐 아이가 또 학교에서 이렇게 맡았으니까 제가 같이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날 민구는 일찌감치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학업 성적이 최상위권인 민구는 예체능 실력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민구는 그것이 자신을 꼼꼼히 관리하는 엄마의 정성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못 살죠, 제가. 많이 의지하는 편이에요. 많이 의지해요. 엄마가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잘 지내지도 못했을 거고. 성적도. 그렇죠. 강북의 한 중학교. 슬기는 하교 시간이 꽤 지난 후에야 혼자 교문을 빠져나옵니다. 골목길을 돌고 돌아 오르막과 내리막을 번갈아 걷고 가파른 계단까지 지나야 슬기는 집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집에 온 슬기를 맞는 것은 두 살 터울의 동생입니다. 너 몇 시까지 할 거야? 몰라. 아, 시끄러 좀. 줄래? 초등학교 소풍이나 이런 거 갈 때 엄마 따라오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일 나가셔서? 네. 딸애들 엄마들 따라오는 거 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그때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나중에는 꼭 오실 것 같아. 한 번 정도는. 공공근로를 나간 어머니는 오후 늦게야 돌아옵니다. 형제는 컴퓨터와 텔레비전을 오가며 시간을 보내지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다니는 학원도 없습니다. 중간고사를 코앞에 둔 슬기는 시험 걱정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장손인 민구에 대한 집안의 기대는 특별하다고 합니다. 민구는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성실히 공부하며 그 기대에 보답하고 있었습니다. 놀고 싶고 그러니까 좀 그때가 제일 힘들죠. 그렇게 놀고 싶으면 좀 그냥 자유롭게 놀면 되지 않나요? 근데 또 학생이면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는 걸 우선시하기보다는 우선 공부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그 뭐 애들하고 논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저도 마음이 편하고. 민구는 영어 수학 학원을 비롯해 중국어, 바이올린 개인 교습도 받고 있습니다. 교육비 지출이 어느 정도나 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는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셋이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저희 또 뭐라노 그 교육 철학이라나 그래도 조금 할 수 있는 애들은 거기서 뒷받침을 해주면 저는 더 잘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12살의 상경에 식모살이를 시작했다는 슬기 엄마는 초등학교도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수입이 일정치 않았던 남편을 대신해 미신공장 보조로 일해야 했습니다. 지금 엄마가 공공근로를 통해 버는 64만 원이 슬기네 집 한 달 수입의 전부입니다. 엄마! 응? 아들 배고파. 밥 없어. 넌 거기 가서. 그래도 지금은 형편이 많이 나아진 편입니다. 나만 죽으면 저기 하니까 애들이 셋이 다 죽고 나도 자살하려고. 그런 적도 있고 한강에 간 적도 있고 집에 불 지르려 그런 적도 있고 막 내가 생각해도 끔찍하다. 슬기는 10살에 아빠를 잃었습니다. IMF 이후 막노동 일거리도 없자 알코올 중독 증세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 있는 거 있어요? 그냥 술만 안 마시면 좋은 분이셨다 이런 기억밖에 없어요. 술 드시면요? 술 드시면 자꾸 이상한 소리만 들어놓고요. 자꾸 막 몸이 술이 몸에 안 맞으면서도 자꾸 드셔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슬기 형제는 시골에 내려가 있었고 엄마가 공장에 일하러 나간 사이 아빠는 아무도 없는 단칸 월세방에서 숨졌다고 합니다. 일 갔다 오니까 그냥 눈 뜨고 입 벌리고 할 말이 못하고 눈도 못 갖고 그렇게 갔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안 먹겠는데 근데 또 현실은 괜찮더라고요. 더 편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그때 뭐 구타당하시고 그러셨던 때보다 마음적으로 애들도 그렇고 한 3년 있다가 보람이가 아빠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 전
시켜서 엄마도 안 돼. 슬기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빠에게 한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다른 과목에선 고만고만한 낙제점을 받았지만 한문만큼은 자신 있어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기초를 메우기란 이미 쉽지 않습니다. 수학은 수학은 상당히 점수가 낮은 편이네. 왜 잘 어려워서 안 돼요? 예, 네, 하나도 모르겠어요. 수학이랑 국영수는 잘 안 돼요. 영어 빼고. 한문은 평소에 좀 이렇게 흥미가 있어요. 예. 네. 한문 꽤 좋아하는 편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한문 많이 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엔 아예 책을 놓아버렸다는 슬기. 슬기는 공부하는 습관도 제대로 익히지 못한 채 입시의 첫 번째 관문이라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왜 책상에서 안 하고 바닥에서 해요? 이게 훨씬 편해요. 책상은 왠지 이상해. 자기 공부하면서 네. 어떤 점이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끈기가 없어요. 일단 자신감도 없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슬기는 교복을 안 입는 인문계 고등학교 진학이 목표입니다. 교복비라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에 민군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민군은 최근 고민 끝에 특목고 대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구의 꿈은 외교관입니다. 외국어에 재능을 갖고 있다는 민구는 곧 있을 중국어 능력 시험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계속 그죠 학문 연구에 몰두할 수가 있으니까 원하면 계속 그냥 시킬 생각이에요. 그건 뭐 부모가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진짜 필요해서 하겠다면 끝까지 시켜야죠. 그러면 뭐 나중에 유학 가겠다 그러면 유학 그럼요. 가고 뭐. 올수라는 화려한 성적표를 가진 민구는 지금 상위 1%에 드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민구가 자신의 진로를 정하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사회생활을 하는 아버지의 경험과 조언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애들한테 그럼 네가 그렇게 점점 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가 앞으로가 10년이나 5년 후에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제가 아버지들은 이제 제가 밖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받아들이는 정보하고 앞으로의 그 미래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애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런 건 더 좋을 것 같다. 부모 학력과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통계입니다. 98년 이후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더니 지난해엔 무학의 부모들이 월 5만 원을 대학원 졸업자는 그 17배에 달하는 월 83만 원이나 지출했습니다. 이곳에선 전국의 고3 학생을 표본 추출해 성장 환경을 조사해 왔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성적은 어떤 수준인지 의뢰했습니다. 상위 10%의 확률 0.7%. 이 숫자는 중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상위 10%의 저소득층 자녀는 고작 0.76%. 경제적 수준이라든가 상태가 자녀의 학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것을 이제 확인시켜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위 5%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5%. 상위 5%는 제로네요. 이제 여기입니까 지금? 네, 네. 그럼 이게 제로입니까 지금? 네, 이 통계 네, 숫자가? 네. 그렇죠. 대표성 있게 그 조사가 된 거니까요. 다른 어떤 통계보다도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상위 5%에는? 예, 저소득층 자녀가 없다. 100만 원 미만 버는 예. 가정의 자녀는 상위 5%에 한 명도 없다. 예. 성적뿐만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열악한 환경은 아이들의 성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통계에 따르면 아이들의 체격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16세가 되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중산층 자녀들에 비해 몸무게가 5.3kg이나 적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소외도 심각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여행 한 번 못 가본 슬기는 학교 소풍도 포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 놀러 가는 돈이 없어서 못 가죠. 소풍?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 있었어요. 학교 아예 안 가고? 예, 학교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서 쉬라고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친구도 없었다는 슬기. 최근 슬기는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기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8.7%가 겪고 있다는 병,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씩 빨개가 뒤집어 좀 이상한 말도 하고 막 내가 감당 못해. 그럴 때가 종종 있나요? 응. 어떻게 변하죠? 난 포기치고 막 난 죽을 거야. 쓸모없는 인간이야. 벌레 맛도 못해. 막 그러면 그래요. 야, 빵 가자. 싫어. 왜? 싫어. 빵자한테 다 컸는데. 나 아직 다 안 컸어. 다 컸지, 난 중학생. 아, 중학생이 뭐. 아직 나 준비 등록 좀 없어. 우울증 치료도 제때 못해주는 가난한 엄마지만 그래도 맏아들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진짜 그 아주 사람들이 인정받고 대접받는 그런 사람을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 든 게 얼마 안 됐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드셨으면 좀 뭔가 더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해주시고 싶으신지. 글쎄요. 신나는 데까지 격려해주고 뭐 그거밖에 없겠지. 슬기의 꿈은 의사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슬기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슬기는 운이 좋은 편일지도 모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심상혁 목사를 만난 뒤 슬기에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 연수다지? 야, 슬기! 야! 야, 일어나 빨리. 자, 일어나, 일어나. 공부해야지. 가서 공부하자. 뭐 하는 거야? 누나! 싫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가요, 절대! 왜 안 가는데? 어? 학교에서 만나면 맨날 때리고. 너 누가 무슨 선생님한테 얘기한 적 있어? 담임님한테? 왜 안 해? 네가 바보야? 떳떳하게 얘기하지. 어때? 미나리? 슬기 형제에게 신 목사는 엄한 아버지 역할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야, 한보라. 어디 갈 거야? 너 그냥 혼자 있을 거? 가자. 슬기 형제는 신 목사를 만난 뒤 공부방에 다니게 되었고 다시 공부를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정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는 터라 아동센터에선 아이들에게 밥도 먹이고 있습니다. 형님 뭐 하는 거야? 지금 밥 먹는 시간이야. 빨리 일어나. 먹었어요? 먹었어요 정말?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예 책을 놓아버렸던 슬기. 처음 공부방에 왔을 땐 이미 너무 오래 방치된 뒤였습니다. 공부에 대한 의욕 측면에서는 어땠나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몰랐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자기가 뭐가 남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도 그런 얘기도 했지만 엄마한테도 항상 항의할 때 왜 내가 이런 데서 나와야 되는 태어났는지 엄마는 왜 그랬는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픈지 잠만 자야 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비참한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상황이었어요. 중산층 이상 자녀들이 100m를 전력 질주하고 있을 때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은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작은 장애물 하나라도 치워주는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면 아이들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슬기도 공부방에 나온 뒤 성적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돼요? 예전에는요. 초등학교 때까지 평균으로 따지자면 4, 50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6, 70점 정도 되니까 조금 올라갔어요. 많이 도움이 된 편이에요. 특히 뭐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이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적절할 때 필요한 지원만 받아도 살릴 수 있는 재능들을 그냥 지나쳐온 것이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우물이 있는데 한 움큼에 물이 있어야 그걸 쏟아부어야 펌프가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한 움큼에 물이 제공이 되지 않는다면 돌아가지 않잖아요. 한 움큼에 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물을 누가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한 움큼의 물과 나중에 그가
선순환적인 고리를 타고 해서 물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은 딴 사람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렇죠.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문제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최대한 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었던 슬기는 자신의 의욕과는 달리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못합니다. 또 다른 자기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마음을 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부모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기회까지 박탈되는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 말이죠. 김현기 PD. 네. 이 한슬기 군이 그래도 참 당당하게 취재에 응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간혹 우울 증세를 겪을 때 말고는 평소 아주 명랑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심지 굳은 학생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슬기 군 같은 저런 저소득층 자녀들이 어떻게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느냐, 뭐 그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 슬기 군의 경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유아기에 시작될수록 혹은 빠르면 빠를수록 그 효과가 확실합니다. 이미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빈곤 아동 지원 프로젝트인 헤드스타트를 소개합니다. 미국 각 지역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센터들이 있습니다. 이 센터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헤드스타트는 이미 1964년에 시작된 연방정부의 빈곤 대물림 차단 프로젝트입니다. 3세에서 5세까지의 저소득층 유아들이 무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아이들의 다양한 재능 개발뿐 아니라 상담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습뿐 아니라 아동의 성장과 생활 전반을 돌보는 개념으로 센터 내에 정신과 병원이 있을 정도입니다. One of the purposes that I do here is I work with the kids when they have fightings and you know any violent situation that goes around. I talk to them on a one-to-one basis. I also have a group that meets every week. We talk about violent prevention. We talk about how to assist someone who has been victimized as well. 헤드스타트 경험자와 비경험자를 27년간 추적 조사한 보고는 흥미롭습니다. 경험자는 비경험자에 비해 월소득, 주택 소유율, 학력 등에서 월등한 우위를 보였습니다. 또한 헤드스타트는 한 유아당 평균 12,000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비용, 세금이익 등을 포함하면 사회적으로 8만여 불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식아동에게 밥만 먹이면 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 건강 문제 등 정부의 전반적인 개입 없이는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아동을 볼 때는 얘 교육, 건강 이렇게 나눠서 누가 따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가 그걸 총괄적으로 볼 때 아 이거는 얘는 지금 뭐 이거하고 이게 이렇게 뭐가 된다 이렇게 통괄적으로 보는 거지 얘 교육 문제, 얘 보건 문제 그래서 이거는 뭐 당신이 담당, 이거는 내가 담당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난해 7월 참여정부는 정부 수립 사상 최초라는 화려한 타이틀로 빈곤아동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해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빈곤의 대물림 차단 그리고 빈곤 아동이 미래의 희망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시면서 그러나 올 7월 출범 예정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종합대책을 운영할 기본 단위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삐걱대고 있는 것입니다.